전국의 달고내 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일길 19 치즈마을에 있는 설까치 집입니다. 제가 왜 여기 우리 집 앞에 지금 서 있냐면요, 귀농 귀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회 정도 어떻게 귀농 귀촌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그 소통을 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앞으로는 달고내 농장 설까치로 애칭을 정했습니다. 왜 설까치냐? 제가 설가이기 때문에, 또 까치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칭을 설까치로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농 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또 환경은 어떤가, 이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편함이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 우체통 치즈마을 일길 19. 저는 이름이 설승환이고요. 우리 와이프 이름은 백영숙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집을 지면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나옵니다. 치즈마을 일길 19. 요게 이제 저희 집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참고로 펜션 말이 펜션이지 민박이라고 합니다. 민박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기 좋게 펜션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민박은 여러분들 이 건축법상으로 7개 방, 그러니까 거주 포함해서 7개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7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숙박
숙박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박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왜 어떻게 또 귀농귀촌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저는 무엇을 하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귀농귀촌을 왜 하게 됐는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이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산무방송을 합니다. 무대본. 그러니까 대본 없이 무대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편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한 1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 조회수에 상당히 예민한데, 이것도 무대응으로 이렇게 해서 산무방송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 방송이 좋으시고 또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귀농귀촌을 안 하시더라도 이 농촌 자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방송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설같이